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따가 환율을 좀 한번 봐봅시다. 네, 오늘 좀 환율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개환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야. 이제 직발 환율을 하느냐, 케환을 하느냐인데, 케환하고 직발하고 성능 차이가 크나? 어떤 게 나으려나? 잠깐, 잘 모를 수 있는 당신에게 환율에 대해 알려주마. 환율은 직업 아이덴티티 중 마력 빵출을 사용할 수 없는 소설이 쓰러, 케환은 캐스팅 유 마법을 채용하는 환류 소설을, 직발은 직발로 나가는 스킬만 채용하는 환류 소설을 뜻한다. 아니 근데 케환 영상을 봤거든요? 캐스팅 환류가 보니까 허수 DP는 개 박살 수준이더만, 근데 실전 DP가 좀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던데? 아, 일단 아덴 스트레스 안 받는 게좀큰거 같아. 환류가 내가 점화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덴 스트레스거든요? 케환 할 바엔 점화 할거 같다고요? 근데 점화 할 거면 나 소설이스 버릴 거 같은데? 일단 세팅이나 먼저 하자고요. 있어봐 수바. 야, 야 이거 잘못 살리면 또 노선이 1년 봉인이야. 기다려봐 좀, 천천히 좀 하게. 야 이거 환류술사들이 나 막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수바 이거 약한 캐릭 하는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거야 도대체? 신속 1200에 나머지 치명 주고 아드 3돌 때 1쓰시죠. 아니 그래도 그러면 치명 확률이 수박 그냥 산술적으로 얼마 안 되잖아. 예둔을 채용한다고? 치명타 확률이 60%대인데 예둔을 채용한다고? 치명은 원래 확률이 반반입니다. 아 그건 맞긴 해. 초심 깐부 있으면 18%라고. 아 그거는 좀 논외로 해야지 수박. 그게 무슨 초심 배마가 내 액세서리도 아니고 시대 그걸 왜 달고 다녀. 근데 이걸 진작 세팅을 좀 하긴 했었어야 돼. 내가 왜냐면은 봐봐, 맨날 숙제를 뺄 때 날개런 할 때 있잖아, 여기까지는 좀 재밌게 확실히 열심히 빼거든 열정적으로. 근데 딱 여기서부터 꺾여. 약간 여기서부터 뭔가 존내 힘듦, 여기서부터 이렇게 힘듦. 왜냐면 여기서부터 세팅이 안돼 있거든 지금. 피로도가 쌓여서 그러진 않아. 솔직히 캐릭이 세면은 그렇게 숙제가 피곤하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갈게요. 원타 예환 저 아1로 갈게. 그래서 치명 70 바라보는 세팅으로 갈게요. 오 아이스팬 개 오랜만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야 올품백은 좀 오반가? 아 올품은 좀 세네. 1490해 한 푼이라도 아껴.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고. 선생님! 한류 정각 안 쓰고 나팽 한번 돌려보세요. 더 싸져요. 한류 정각을 안 쓰고요? 어 뭐야 왜 더 싸죠? 진행해. 소서 전압 맞추라고요? 죄송한데 제 소서를 뭘로 보십니까? 제가 배만 갈랐지 그래도 전압은 다 있어요. 안 키우는데 전압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자 미리 말한다, 너가 먼저 공격했다. 너도 성적 안 나오는데 학원을 다녔잖아. 학원이 무슨 소용이야? 뭐 친구 만나려고 갔어? 장난하고 있어 지금. 아이스에로 빠른 준비. 안 되네. 혹시나 해서 눌려본. 전후에 그런 건가? 오 굿. 어 굿. 아 끝났다. 아 씨. 자 일단은 세팅을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성기 키고 악몽 들어가고 바로 그냥 DPS 한 2분만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만 정도가 나오네요. 1300만. 근데 이게 나도 여기서 이 허수아비 DPS를 보고 처음에 존내 약하다고 생각했거든? 실전에서는 이 정도 DPS가 정확히 적용되진 않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실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채팅창에서 저럴 바에는 점화하지 왜 환류를 하냐고 그러는데 제발 좀 적당히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어 달려봐. 어 존내 빠르네? 뭐야 수박 기술스카 뭐야 지금 존내 빠르네. 역시 마법보다 과학이야. 와 씨네 야 무슨 말을 못하겠다 이거. 저 너무 씨네 개정신없네 이거. 이 옆눈으로 봐야 돼. 이걸 뭐라고 하지? 옆으로 보는 거? 어 견눈. 견눈질을 해야 돼서 몰라 딜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다. 다른 건 모르겠고 야 벌레 잡는 건 좋다. 야 아이 그래비티 진짜 이거 범위가
뭔가 편하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편하게 하겠는데 편하게 하는 순간 데미지 개나락갈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편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또 얼마나 더 빡세게 일하고 있... 아, 못 들어갔어요. 아, 못 들어갔어. 강강이에요. 근데 강강 재밌긴 한데 너무 정신없다. 와, 야, 끝, 수고. 과연, 가족에는 들어가려나? 나 진짜 무슨 헬스 한번 한 것 같다. 찬열 시댁 찬열이에요! 이거지! 던전 러닝 시간이 길어지면 수박, 빛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이다! 아시겠어요? 빨리 끝나면 어쩔 수가 없어! 길어진다? 나의 싸움이야. 스태미너 원툴 캐릭, 바로 환류다! 아시겠어요? 야, 근데 진짜 이기왕 물고 하긴 됐다. 아, 좀, 야, 일단 난이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 그리고 끝나고. 자, 다소 웅성웅성 하시는데,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딜. 존나 약하기였나? 왜 그러냐면 일단 들어봐. 지금까지 제가 키워온 캐릭들과 대조해서 이 정도 세팅하고 동일 집중력으로 쳤을 때 이 녀석이 가장 약함.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딸깍딸깍 하면 얘가 진다고. 결론, 연비가 구림. 하지만 1인분은 하는 듯. 차로 비교하면은 이 녀석은 딱 그냥 투스칸이야. 일단 투스칸입니다. 적어도 내 느낌은 그래. 다른 이거 활류 키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1인분 나와요. 뭐 걸러질 정도의 딜은 아닌 것 같아. 이게 난이도로 이어지는데 이게 간극이 큼. 솔직히 활류 쉽다고 한다? 투사야. 이게 왜 그러냐면 피아노인데 코어 스킬을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보셨나요? 이거 전멸이 상면이잖아. 그러니까 씹을 거 다 씹어야 돼. 이걸로. 이걸로. 다른 캐릭도 편하게 하면 투사라고? 아이, 근데 그 농도가 좀 달라. 얘가 좀 농도가 진함. 요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런 난이도. 일단 세팅 비용. 레전드. 진짜 쌈. 활류 악세로 71,000골. 품질 평균 96. 저점은 높다. 고점은 없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낮다가 아니야. 거의 없는 수준이거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끝맛 포지션으로 딜을 굴려야 되는 거에 한계야. 그냥 이거는. 이건 킹 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것도 난 문제 있다고 봐요. 지금 이 마증하고 최후의 일격 이렇게 찢어놓은 이유를 모르겠어. 이거. 최후의 일격 이 기획 의도가 만약에 활류를 위한 기획 의도였다면 이거 찢어가지고 이 앞에 다 찢어서 넣어줘야 돼. 나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 차라리 질풍기상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 피해량이 존내 높은 투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단 채용도 가능하거든.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안 돼요. 지금 하다못해 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예둔 채용하고 있다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재미? 아니 재미는 무슨 재미는 상당함? 뭐 이동 속도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리고 일단은 피로도 상당함. 재미 피로도 상당함. 얘도 벨페가 좀 필요하긴 하다. 벨페가 조금 필요해 보이긴 해요.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난이도가 간극이 너무 커. 아니야, 배럭다리 뉴비든 무조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애초에 고치명 캐릭은 나쁘지 않아요. 이제 문제는 1540 이상에서 이제 누커들이 세팅이 되고 던전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얘는 그냥 일약한 페디큐어 해주는 수준이랄까. 아, 근데 이게 진짜 애매하긴 하다. 이거 진짜 쉬운 캐릭은 맞는데 딜 뽑으려면 존내 어려워지고 이게 좀 애매하긴 하다.